미국의 민간 우주기업인 스페이스X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운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5월 우주비행사 2명을 태운 시험 발사가 있었고 오늘 그 정식 발사에 성공을 한 겁니다. 정부가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선 발사가 이렇게 성공함으로써 민간인이 우주를 여행할 수 있는 시대에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마침내 다가온 민간 우주여행 시대입니다. 로켓이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엄청난 연기를 보며 시민들은 환호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9시 27분 미국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국제우주정거장으로 떠났습니다. 지난 5월 시험 발사에 이어 정식 발사. 이들은 6개월 동안 우주에 머뭅니다. We've been 18 years working towards this goal. So it's hard to believe that it's happened. 우주로 향한 4명 중 조종을 맡은 빅터 글로버는 우주 정거장에 머무는 첫 흑인 우주인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First space flight introducing NASA astronaut Victor Glover. 리질리언스호는 정부가 아닌 민간 기업이 개발한 우주선입니다. 예정대로 내년 5월 무사히 돌아온다면 민간 우주 여행 시대가 본격 열릴 거란 기대가 크죠. 평범한 시민이 우주 여행을 떠나고 We have finally some great news. So, yeah. It's really wonderful. 우주에서 영화 촬영도 가능해지죠. If people ask me about Tom Cruise all the time now, and the answer is yes. We would love Tom Cruise to fly to the International Space Station to make a movie. 앞서 나사는 우주 정거장을 상업 용도로 개방하겠다고 밝혔죠. NASA is no longer the purchaser, owner and operator of all the hardware. We are going to be a customer. 현재 우주 왕복 비용은 우리 돈 642억 원. 하루 숙박료는 자그마치 3,900만 원에 달할 걸로 추산되죠. 하지만 우주선을 되풀이해 섰으면 비용을 낮출 수 있다는 데서 상업성을 찾습니다. And the reason is because those planes can be used tens of thousands of times, only about $50,000. 우주로 휴가를 떠나는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을지.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